너무 투명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안보 비서관까지 교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밖에 새나가게 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군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데 여기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것은 과도한 비판입니다. 정말로 국방장관이 수사 단계에서 개입을 했다면은 이거는 국방장관을 교체할 일이 아니라 징계하고 해임할 일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여전히 국방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혀야 합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단장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밝히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단장을 비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라 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윗선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수사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회에 특검을 통해 밝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으로 해서 제대로 밝혀낸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특검 좋습니다. 그러나 전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이것도 정치적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 공백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됐다는 말은 변명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차관과 합참의장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장관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냉전체제의 안보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신냉전을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장관이 공석이라고 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당나라 군대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까? 신냉전 체제는 우리나라 국가와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세입니다. 신원식 의원은 과거에 홍범도 장군을 좌익이라 폄하하면서 어떻게 육사에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신원식 의원께서는 국방부 장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최수근 상병에 대해 발언을 하신 걸 보면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념색채를 씌워서 좌익인이 아니냐로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와 아주 딱 맞는 코드 인사입니다. 저희가 이념을 따지는 것은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민을 학살한 6.25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후의 학살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식 후보는 극우 태극기 부대와 한몸인 사람입니다. 이념 성향의 한쪽으로 투철한 것은 지금과 같은 안보 불안 상황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정상입니까? 지난 대선부터 군 병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숨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겠습니까? 이념이 중요하다던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몸입니다. 신영식 전 의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의원이 아니라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니만큼 다른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신원식으로 완전한 극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데려갈 때는 우리 아들, 사고 나면 누구 아들,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